안녕하세요. 심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지면서 체감 한파가 다가온 것 같은데요. 추운 날씨 속에서 살짝 냉해를 입고 잎의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백미 다육을 오늘 상한 잎들을 정리해서 예쁜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백미 다육을 보게 되면은 우선 햇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오짜란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잎들이 살짝 냉해를 입으면서 시들어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는 별도의 가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살짝 냉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. 오늘 이 냉해를 입은 백미 다육에 이 잎들을 떼어주고, 예쁜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냉해를 입어 시들어 마르고, 못자란 잎들을 잘라주었고요. 그러면 지금 이 백미 다육을 예쁜 자기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심어주고 나니까 웃자라서 볼품이 없던 다육이 멋진 수영의 묵은둥이 다육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직 잎을 잘라준 부분에 일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떨어져서 깔끔하게 될것 같고요. 오늘 정리를 해준 이 백미 다육을 우쭐하지 않게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키워가지고 멋진 모습이 되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